안녕하세요, 펀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LED에 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LED의 발견은 이제 3차 기술 혁명을 대표할 만한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LED에 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LED의 활용에 있어서 약간의 지식을 공유하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LED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작동하는 전압도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LED 같은 경우 이런 5파이짜리도 있고요. 이것도 다른 LED인데 품번이 다르죠. 그리고 이것은 3파이짜리, 이것도 품번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른 LED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격도 뭐 40원, 또 80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LED인데, 빛이 안 나고 LED에서 열만 나는 겁니다. 발열, 이제 발열 LED인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온열 LED 뭐 이런 제품에 사용을 하기도 하죠. 살균 LED, UV 살균 LED인데요. 200원 정도 하는데요. 비싸죠? 그 다음에 이것도 LED인데 이제 이렇게 G라고 쓰여 있는 거는 그린 컬러라는 얘기고요. 살균 LED인데 이거는 이제 660 나노, 빨간색 불빛이 나오는 원적외선 LED입니다. 이건 이제 90원이라고 쓰여 있네요. 뭐 이거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20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거는 3.5V, 2.01V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LED에 따라서 전압이 약간씩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2.0V라고 쓰여 있죠. 최적의 전압이 이제 몇 볼트다, 몇 볼트다 이런 걸 제가 써놨는데요. 이렇듯이 그 LED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인들이 아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칩 LED,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접하는 전구용 LED도 이렇게 LED가 촘촘하게 박혀 있죠. 이건 이제 220볼트라고 쓰여 있네요. 뒤에는 이제 알루미늄 판인데요. LED가 빛을 많이 발산을 하려면은 LED 자체에서도 열이 나기 때문에 반도체는 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뒤쪽에 이렇게 방열을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판을 부착을 해서 조명용 LED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각도 있을 것이고요. 길다랗게 넓은 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LED가 이런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LED는 이렇게 투명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뿌연색, 스모그 낀 것처럼 뿌연색 LED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뾰족하게 길게 튀어나온 LED도 있고요. 또 이런 조그맣지만은 짧은 LED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동그란 LED, 이렇게 노란색 LED, 이렇게 LED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푸른색 LED도 나와요. 이런 숫자 판이 있는 LED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도 모두 LED가 들어있는 겁니다. 눈빛이 두개 치면은 숫자나 글씨가 표시가 들어있게 디스플레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 있고, 1개짜리 있고, 이렇게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LED의 전압을 쉽게 알기 위해 간단한 장치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LED는 이렇게 테스트하기로 놓고 여기 레인지를 저항해서 다이오드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다이오드로 바꾸시고 LED가 라이트 이미티드 다이오드라고 이제 약자로 LED 하는 건데, 다이오드가 빛을 발산을 하는 겁니다. 다이오드는 반도체의 일종이죠. 그래서 LED 보고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순수 우리말로. 그럼 LED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이오드 표시로 놓고, 보통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테스트봉을 긴 쪽은 빨간색, 짧은 쪽은 까만색. 이렇게 하면은 불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옵니다. 불이 켜졌죠? 자, 꺼졌죠? 켜졌죠? 그러면 이제 LED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투명한 LE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하고요. 조그만 것들도 모두 동작 원리는 똑같습니다.
너무 흐리하게 보이죠. 이것은 LED의 그 작동 전압값이 약간씩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밝기로 불이 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원적외선 LED 같은 거, 적외선 LED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측기상에서는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원적외선 LED도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LED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LED 같은 경우는 적외선 불빛으로 비춰보면은 불빛이 보이죠. 일반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흔하게 이제 리모컨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죠. 리모컨으로. LED에 대한 테스트는 이 정도 했으니까요. 저 역시도 초창기 회로 설계할 때 이런 특성들을 모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특성이 나와 있는 사양서를 참고해가지고 제품 설계하는데 적용을 해왔는데요. 특히 고장 수리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그 제너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정전압 다이오드 같은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LED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는 전압을 확인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로가 오래된 경우에 이 부품들이 이렇게 실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오래돼서 부품들의 그 마킹이 지워진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품의 특성을 마킹을 통해서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기를 갖다가 측정을 해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들어 보여드리는 장치가 특정한 분께는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사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물로서는요, DIY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압기인데요. 알리에서 아마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주면은 구입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9V용 배터리, 그리고 저항인데요. 제가 사용할 저항은 여기에서 1kg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건 1kg짜리 저항이고요. 이것도 1kg인데요. 띠가 4개 정도로 띠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저항은 띠가 5개입니다. 1%짜리 정밀 저항에 속하고요. 이걸 읽는 방법은 이제 일반인들은 쉽게 읽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같이 이제 전자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저항 띠를 보고도 이제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읽을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니까 저항을 테스터기로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연결하면은 994옴이 나오죠? 네, 994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 저항 키트. 일반인 분들이 이 저항을 한두 개 사기가 힘들어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보시면은 저항을 뭐 이렇게 용량별로 한 팩으로 이렇게 판매도 합니다. 일반인 분들은 그냥 키트로 된 것들을 좀 사셔서 보관을 해 놓으시면은 필요할 때 유용하게 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kg짜리 저항이 하나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건전지에 연결할 수 있는 소켓. 보통 이것 보고 이제 악어 클립이라고 하는데 악어 클립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적당한 길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은 스위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물은 다 되었고요.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일종의 DC-DC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을 넣으면은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공급해주는 정전압 기능이 내장된 원하는 만큼의 가변 전압으로 바꿔주는 회로가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한 500원도 안준것 같은데요. 작은 비용으로 재밌는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보이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쉽게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회로는 간단하기 때문에 제작하는 방법도 쉽습니다. 자, 먼저 배터리에 DC-DC 컨버터를 한번 붙여야 되겠죠? 뒤쪽에 회로 기판이 건전지 케이스에 밀착이 되면 셔트가 나니까 이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로 조금 가려울게요.
배터리에서 나온 선이 인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니까 방향을 인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굵은으로 싸서 1mm를 좀 묻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묻혔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스위치는 가운데가 커먼이 되고요. 스위치가 방향이 붙는 대로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니까 여기에 스위치 날개는 떼고 스위치 연결했고요. 전압이 유도되려면은 이쪽으로 다시 또 하나 가야 되겠죠. 배터리 단자를 연결을 했습니다. 마이너스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고 플러스 연결했고요. 전압계도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압계도 전원선을 같은 곳에 연결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스위치를 켜면은 작동하겠죠. 꺼지고 스위치를 켜놓고 끄고 그러면은 건전지 이거 하나 가지고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씩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렇게 큰 용량은 필요가 없어요. 자, 1kg는 여기다가 부착을 합니다. V-out에다가 플러스 단자 쪽에 1kg를 연결하면 됩니다. 선이 길니까 조금 잘라내고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아구 클립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요. 마이너스 연결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선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끼워뒀던 수축 튜브를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은 다 됐고요. 여기서 이제 레벨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전압을 28까지 맞춰줍니다. 기준 전압을 28V까지 맞춰주면은 각 부분별로 원하는 전압 레벨 값을 기준 잡는데 맞출 수가 있거든요. 27.9V까지 올라갔습니다. LED 전압을 측정을 해볼까요? 아, 플러스가 긴 쪽이라고 그랬죠? 긴 쪽. 그 다음에 짧은 쪽이 마이너스. 자, 어때요? LED가 훨씬 밝게 켜졌죠? 그럼 이 LED는 표준 작동 전압이 2.0V를 넣어주면은 아주 최대 전격 밝기로 빛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흐리게 들어왔던 LED 있었죠? 이거. 자, 이것도 한번 켜볼까요? 보면은 밝게 들어왔죠. 네,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거는 표준 전압이 2.37V입니다. 2.3V나 2.4V를 넣어주면은 최적의 밝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꼬맹이 LED, 조그만 LED 한번 이것도 재볼까요? 불이 안 들어오네요. 고장 났나? 네. 극성이 바뀌었네요. 자, 이것도 2.47V죠? 2.47V에 밝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건 상당히 불이 밝네요. 네. 자,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LED는 풀칼라 LED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차에서 전광판, 간판 이런 데 보시면은 빛이 서서히 바뀌면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칼라로 다양하게 점등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런 LED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각각 다른 이렇게 다양한 LED를 사용을 해 가지고 불을 켜는 방법도 있어요. 과거에는 각각의 색상 LED를 가지고 불을 켰다면은 지금은 하나의 LED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컬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초록색,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 파란색, 백색, 그린색, 그리고 이것도 하늘색, 보라색, 백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은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LED를 활용한 응용 제품들을 댁에서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풀컬러 LED인데 전압이 6V가 들어가죠. 전압이 5V, 전압에 따라서 밝기가 변하고 그 다음에 색깔도 바뀐다는 뜻이 되겠죠. 이 LED는 동하는 전압이 다양하기 때문에 4.2V에서 7.2V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파란색 LED를 한번 볼까요? 자, 파란색 LED는 3.17V 나오네요. 그럼 3.17V를 회로를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이 파란색 LED는 빛이 파랗게 잘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너 다이오드의 전압을 몇 볼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거는 24볼트 제너입니다. 이 제너 다이오드는 지금 5242 12볼트 제너 다이오드거든요. 그럼 이 제너 다이오드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때요? 12볼트가 나왔죠? 12볼트 제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너 다이오드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재볼까요? 이거는 이런 5234 6.2V 제너라고 되어 있죠? 6.2V 제너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극성이 바뀌었네요. 자, 어때요? 6.2V 나오죠? 그럼 6.2V 제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제너 다이오드의 용량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7V 이내 한도 내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LED나 아니면은 다이오드나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측정기로 활용할 수 있는 테스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종류별로 사용되는 LED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꺼놓고 두면은 배터리가 뭐 방전된 염려도 없고요. 그리고 필요했을 때 사용을 하면은 언제든지 LED 전압을 측정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자 쪽을 하는 분들은 이런 LED 전압을 사양을 찾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니 측정 테스터가 때로는 도움이 많이 될 것도 같아요.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LED의 전압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그 LED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테스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